네,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MapNLC를 활용한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Mmap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 다양한 환경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MapNLC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엠맵을 이제 포트 스캔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엠맵이라는 것은 포트 스캔의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픈 도구에서도 이제 포트 스캔과 관련된 도구들을 개발을 할 때 이 엠맵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긴 포트 스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Mmap Script Engine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추가됐고 Mmap 4.2부터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적용을 했냐면은 연도로 따지면은 2008년도 2007년도 아마 그 정도 시점이었어요. 오래전이었는데 사실 아직도 Mmap NSE라고 하는 이 Script Engine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왜냐면 관련된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요거를 한 7, 8년 정도의 책을 썼는데 말 그대로 너무 빨리 이제 다뤄가지고 전혀 팔리지를 않았죠. 예, 망했죠. 그만큼 굉장히 유용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앞에서 좀 배우셨지만 모든 서비스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포트들이 뭐가 열려 있는가,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으로 엠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포트 스캔만 하면은 너무나 좀 아쉽다. 여기 그러면 이 좋은 엔진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NFS, 이게 네트워크 파일 서버라고 하면 SMB, RPC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토콜의 정보들을 좀 빠르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출된 그런 취약점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map이라고 하는 엔진, Mmap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일부 스크립트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map NSE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취약점들을 그 다음에 백도어 같은 거 연결 여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map NSE 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는 뭐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언어를 이제 개발을 했냐, 루아입니다. 루아. 여러분들 루아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셨죠? 우리가 파이썬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다 보면은 파이썬하고 좀 많이 비슷하거나 이제 펄이라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하고 좀 비슷해요. 배우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이 화면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왜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드 스크립트 엔진을 가지고 했냐? 당연히 이제 배우기 쉽다. 개발자 입장이죠. 어떤 개발자든 사용하기 어느는 쉽다고 합니다. 파이썬으로 왜 개발했냐고 하면은 파이썬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고랭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이제 고랭귀지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고랭귀지를 사용해서 도구를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쉽다, 뭐 이런 언어들이 다 있냐 라고 할 정도죠. 자기 언어가 쉬운 거죠.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든 반영들 하게 돼서 되게 배포가 쉽다. 이거는 이제 Mmap 라이브러리죠. Mmap 라이브러리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개 도구들을 사용할 겁니다. 뭐 메타스프로이트 들고, 뭐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Mmap이란 거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 모이킹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배우게 될 건데, 다 웬만큼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샤크, 여러분 아시죠?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그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스노트, IDS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이죠. 와우 같은 경우에도 기존 뒤에서 지금 기존 거 2버전, 3버전 나오나요? 이거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왜 사용하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자동화예요. 자동화.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가 자동화죠.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도 자동화 업무 같은 것도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떤 좌표 정보 같은 경우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자동화를 좀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좀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로블록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요. 그 도구야. 그건데 이 로블록스 쪽에서도 게임을 만들 때 루아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루아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다, 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영역으로 이 보안 해킹 도구에서도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게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킹을 할 때도 루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어떤 것들을 우회를 한다. 그러니까 한 예로 게임 해킹할 때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게임을 할 때 만약 그 앞에 특히 게임 해킹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저희가 게임 해킹 같은 걸 보면은 게임 해킹에서 루아라고 하는 것들로 자동화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회를 하는 겁니다. 벽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 그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총쏘기 같은 거 게임을 할 때 벽을 앞에다가 사라지게 한다면은 그게 이제 게임 핵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 핵을 위해서도 루아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상 이제 IT 보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 그러면은 그것을 게임 어떤 것 아니 그것을 이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이 우회를 합니다. 거기다 다 그렇게 이용을 해요. 게임 액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루비라고 하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하거든요. 뒤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도구요. 그거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루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쪽에서 만든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루비하고 관련된 책들이 그게 많지 않죠. 예전에 루비 온 레일즈라고 하는 웹 서비스가 한참 좀 뜨다가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의 뭐 디장고나 그런 것들이 좀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루아라고 루비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월하다. 뭐 이거는 개발자 입장이에요. 뭐든지 개발자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우월하대요. 우월합니다. 뭐 파이썬도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 펄도 되게 빠른 편이죠. 펄도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FNSE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 구조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냐면은 MFNSE 라이벌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큐멘트 정보들이나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MFNSE 뭐 다큐멘트 같은 거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은 스크립트 엔진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의 구조들이 다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썬도 그렇고 루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맵 API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오픈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AP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보시면은 내가 호스트 정보, 호스트의 OS 정보, IP 정보, 네임 정보, 그 다음에 타겟 네임이나 어드레스 정보 같은 거나 인터페이스 정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 엠맵을 통해서. 엠맵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엠맵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거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더하는 겁니다. 확장 개념으로 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개발을 하는데 그냥 개발하면 아쉽잖아요. 얘를 가지고는 기본적인 라이벌이니까, 라이벌의 API니까. 그래서 루아 확장 기능이란 게 있어요. 그 루아 확장 기능이라는 것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은 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FTP에 관련돼서 취약점을 좀 확인하고 싶어, HTTP에 관련돼서 취약점들을 확인하고 싶어, 이런 정보들이 다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확장적으로 가져와서 나는 HTTP 프로토콜 취약점 진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가져와서 이제 API들을 중간중간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쪽 대상으로 호스트를 A라고 하는 서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싶은데 그 호스트의 인터페이스 정보들을 알고 싶고 그 인터페이스 정보들가 확인해 보니까 HTTP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HTTP 서비스의 취약점들을 나는 점검을 할 때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출력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상 서버에다가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엠맵이라고 엔진을 통해 가지고 스크립트가 포함된 엔진을 통해서 점검 결과들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예, 하다 보면은 어렵지는 않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엠맵NS 이제 라이브러리 정보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 정보라는 것이 있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604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MMNS이다. 야, 그러면 이게 어디 있냐? 우리가 칼리 리눅스 있죠? 여러분들 환경 구성, 이제부터 이제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대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CD에, USR에, 쉐어에, mmap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서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mmap으로 들어가서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디렉토리 화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요거 환경에 있던 이 604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들을 이렇게 아무거나 뭐 HTTP에 관련된 뭐 백도어 뭐 정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요즘 게더 정보들이 있냐, 비트코인 서버 같은 거 점검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HTTP하고 관련된 것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여기 다 있죠. HTTP 얘가 좀 사용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HTTP에 나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HTTP의 이누미레이션을 얘를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얘나 같은 것을 뭐 닉토라고 하는 도구하고 좀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리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요 스크립트 쪽에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어디 있냐면 EMU는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ls-al 그 다음에 grep http enum grep enum enum이라고 찾아보시면은 많죠. http 그냥 찾을게요. http enum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도 vim 그 다음에 http sudo로 열어야겠죠. sudo vim http enum 이라고 검색하시면은 http enum enum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죠. 여기 다 적혀는 어느 정도는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혀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다큐멘트 정보가 바로 웹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요게 좀 편해가지고 여기를 좀 많이 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API 사용해서 라이브러리 정보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라이브러리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엠맵, 그 다음에 뭐 HTTP, FTP 뭐 이런 것들 정보들, 익스텐션, API 정보들까지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FTP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FTP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들을 제작할 때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를 또 클릭하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나오겠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영상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MMN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뒤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제 우리가 대부 정보들, 개발자 정보들, 포럼 정보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실습을 하면서 어떤 정보들이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트스캔뿐만 아니고 MMNC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어떤 정보들까지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